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자손 앞에 호리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친히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을 당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했죠. 1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는 다 멸망했는데 누가 다 멸망하였느냐? 모든 군인이. 자, 20세가 넘는 인원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계수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멸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 멸망한 이후에 사람들이라 하면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나온 이후에 20세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20세가 넘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군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을 할 때 20세로 계수된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장성한 자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거기서 장성해진 자라. 그래서 그 출애굽 전에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모압에 있을 때 범죄하였고 모압에서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암몬 땅을 가면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모든 군인이 다 사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하기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20세 이상 넘은 군인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20세 넘은 장성한 말하자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됐을 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느냐라는 거죠. 광야의 모든 길을 그들이 돌았어요. 그들이 돌았던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어떤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였던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이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는 믿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는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를 죽게 하시며 결국은 완전히 멸망되어졌을 때 완전히 우리 육의 모든 것은 다 죽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새롭게 명령하신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와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지금 모압 땅에서 다 죽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뭔가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마음 뭔가 내 의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나온 그 60만 대군이 죽어진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사람으로 있으면서 배워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세상의 모든 감정, 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 옛 것은 기억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죄의 사람으로 가진 속성들 아니면 죄의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졌던 모든 죄들 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진 상처들 그로 인해서 생겨진 우리의 성품들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 올라와요. 내 성품이 올라옵니다. 또 내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부모가 완벽주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서 상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비교당할 때 굉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가 완벽주의가 되어져 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주의 종들 중에도 이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목회가 잘하면서도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만들어요.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어떤 거를 교회 사역 중에서 만들어서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 쫓김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함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그 어려서부터 부모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라난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세워진 완벽주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래요. 생각하지도 말래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했어요? 내가 너의 죄, 너의 허물을 기억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도말해버리리라.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주님이 다 도말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조차도 주님이 다 피로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의, 주님이 주신 그 생명, 할렐루야, 그 안에 사는 것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믿음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냐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고 있느냐면 아직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 강을 내신다는 거야. 메말른 내 심령 광야예요.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심령이 사막입니다. 내 광야 같은 심령, 사막 같은 심령에 주님이 십자가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생명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말씀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로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광야 같은 내 심령에 들어오고 사막 같은 내 심령에 들어와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니 내 심령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신다. 상처도 다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잘못된 삐뚤어진 성품도 다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무엇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네 의, 네 생각, 네 이론이 아닌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명령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쓴뿌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올라와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떤 비교를 받을 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뭔가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성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는 새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딱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십자가 이후에 믿음의 삶으로 나는 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없어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게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그거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설교에 분명히 말씀했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말하죠.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새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그 다음에 모압에서 다 죽고 행진하는 군인이에요. 그 새롭게 된 군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너희가 이제 모압 지경을 지나서 아르에 이른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이르는 걸 말해요. 자,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죠. 그 자손은 모압과 암몬은 아주 똑같이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모압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음란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똑같이 암몬도 아비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술 취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한 건 뭐예요? 내 생각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나아진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것을 음행함으로 음란으로 낳은 자녀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암몬에게도 똑같이 가까이 이르거든 모압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 모압에 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모압 여인과 하나가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을 때 이제 새롭게 군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곳을 통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충만하게 되어진 심령이라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20절에 말합니다. 르바임은 뭐라 그랬어요? 용사, 네피림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르바임 땅이라 그래서 그들이 암몬 족속들도 르바임 땅을 21절을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해석이 똑같습니다. 모압이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서 그 안에 네피림 안악조선이 나오게 하면서 그 짝한 연합되어진 타협된 신앙은 그 다음에 모압자손이 그들을 쟁취한 것처럼 암몬자손이 그들을 쟁취한 것처럼 음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그들을 뭐라 불렀다라고 말해요. 20절에 삼순민이라 불렀다. 삼순민이라 불렀다 할 때 이 삼순민은 원어의 해석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진흙 항아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항아리들이다라는 말을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 항아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자손같이 키가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질그릇 한 조각같이 무너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암몬자손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삼순밈이라는 말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인 거예요. 항아리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기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불어 다툴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은 허락했다. 근데 그 땅이 이전에 있었던 자들은 삼순밈이에요. 항아리 같은 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 암몬 자손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질그릇 깨어지는 것 같이 깨어지고 그 땅은 암몬 자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22절에도 말하기를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23절 말씀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진멸하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배치를 했느냐예요. 모압과 암몬을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갑돌이에요. 이 갑돌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을 갑돌이라고 말합니다. 갑돌이라고 표현받는 이 블레셋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에 거해 있던 족속이 블레셋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생활 길에 이 족속들을 남겨주셨는데 왜 이 족속들을 남겨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으로서 그들은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족속이에요. 이 말은 우리 심령 속에 블레셋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속성이 남아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것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왜 모압과 암몬을 그 땅을 그 주시고 블레셋을 거기에 거하게 하면서 이 일을 이 이스라엘 땅 주위에 이 족속을 두신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면 그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암몬 족속과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통과를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갑돌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땅도 그대로 지나서 이제 가게끔 하신다는 이야기를 23절에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를 진멸하라고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여호와께서 어떤 땅은 손대지 말라 하시고 이제 어떤 땅은 손에 넘겼다 말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 아모리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넷째 아들로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데 에스겔서 1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나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근본이 가나안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 죄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구나 죄성의 사람을 아모리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 중에 이 아모리 사람을 주님이 다 싸워서 진멸하고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죄의 속성을 가진 가나안 사람 이것을 진멸하고 내쫓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누구의 힘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누가 역사를 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다 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취하라 싸워서 정복해라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아무리 그들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라고 말하면 그게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육체의 내 안에 있는 정력을 제하도록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그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도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내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주의 영을 내게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할 때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내 어떤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걸 나타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말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안에 있는 내 싸움 또 내 삶에 있는 싸움 이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돼요. 이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만민이 두려워하게끔 무서워하게끔 그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명성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 그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 이름이 그 십자가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이름을 명성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우리의 믿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행보가 필요한 거예요. 믿고 한 발자국씩 믿고 한 발자국씩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군복을 입고 칼과 방패를 갖는데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완전히 말씀의 구원으로 뒤집어 쓴 거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걸 말하잖아요. 온전히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오직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냥 순종할 것 뿐입니다. 너희가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니 어떤 일이 있었지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는데 무슨 복이 임하느냐. 어떻게 청종하느냐.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뛰어나게 하는데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누가 그것을 다 패하게 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는 적군은 누구예요? 사단, 이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체를 공고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패하게 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지라도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취해라예요. 정복해라예요. 다 무찌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내 어떤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진멸하실 거니까 진멸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 올렸어요.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다 마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죄를 다 진멸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분명하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그게 두 번째예요. 순종하는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 만드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는 싸움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나에게 속이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로 하여금 더럽히고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이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